네,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팔씨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줄러티에서 팔씨름 골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두 선수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왼손 경기예요. 심판이 골을 외치고, 소리 들으셨나요? 네, 팔의 그 상완 부분, 이 상완 쪽 골절이 일어나고, 팔씨름에서는 대부분 이쪽에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좀 당황하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여성 심판 두 분도 사실 이런 경우 처음 봤을 거예요. 보시면 얼굴 손으로 감싸고 막 그러는데, 네, 이런 프로 선수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또 해외 팔씨름 선수 보면은 골절이 일어난 후에도 재활을 거쳐서 아직까지 현역으로 팔씨름을 다시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회복해서 다시 지금보다 더 좋은 기량을 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 다치는지 어떤 식으로 다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자 심판 두 분이 상당히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친 사람의 뼈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릎처럼 저렇게 뼈 속이 이렇게 좀 공간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이제 그런지를 모르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테두리 쪽을 보시면은 되게 좀 얇아져 있죠, 양쪽이. 그리고 이만하게 한 4.5cm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비어 있어요. 이런 팔들은 팔씨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팔에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씨름을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러집니다. 상완골에 2두, 3두가 붙어 있는 상완골에 지금 골절이 일어난 상태인데 골절 사진 보니까 똑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잘리듯이 이렇게 부러진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처치도 쉬운 편이고 회복도 빠른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틀리듯이 이렇게 부러져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비틀어서 팔씨름에서는 이제 힘을 주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비틀림을 받아요. 걸레 짜듯이 이렇게 비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틀리다 비틀리다 버티다 못해서 똑!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골절이 일어납니다. 하얗게 주변에 비치는 그런 팔 주변 상태를 봐도요. 운동을 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히려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도 좀 힘을 쓸때 조금 더 주의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같은 프로 선수들이야 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뭐 친구랑 무슨 뭐 빵내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술자리에서 쉽게 팔씨름을 하는데 정신없이 막 팔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지면 그만인데, 그죠?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깁스하는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수술을 해서 박아야 돼요. 수술하고도 한 회복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붙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또잘안 붙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시당초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제일인 거를 최우선으로 두시고요. 정말 다치지 않고 즐거운 팔씨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17년 동안 팔씨름하면서 골절된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요. 큰 대회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경기에서 골절이 일어난 경우는 더욱더 드물었었는데, 모든 운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이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